경기도가 청원 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 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청원 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